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구두구 놀라와 우리 들이 마시는 이 와우 와우 어디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만나니까 정말로 반가워요. 오늘은 솔로몬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자 그는 1,000번이나 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그가 마지막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여하더니 솔로몬 나는 네가 드리는 제사를 잘 받았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니 소원을 말하거라.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저에게 죄가 없나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오. 솔로몬아, 너는 나에게 귀한 것을 구하지도 않고 부한 것을 구하지도 않고 네가 재판을 잘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구하지도 아니한 것도 주노라. 내가 이제 너에게 모든 부한 것을 다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네가 구한 지혜까지도 다 너에게 주겠노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다고 약속하자 그는 너무나 기뻤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를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여 그는 왕이 되자 제일 먼저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여봐라! 예,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도록 하라. 예. 솔로몬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어서 드렸답니다. 성전이 다 완성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매우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제 점점 재산이 많아지고 나라가 점점 커지자 그는 욕심이 생겼답니다. 이스라엘 나라만 가지고는 난 만족을 못하겠어. 옆에는 더 많은 나라들이 필요하다고. 그래 그래 이제부터 내가 옆에는 나라들과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더 큰 나라로 만드는 거야. 솔로몬이 옆에 있는 강한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자 그의 나라는 하나 둘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옆에서 시집온 공주가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우상까지 가지고 왔게 되었답니다. 왕이시여 저는 암몬의 손 공지옵니다.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도 당신이 알고 있겠지. 왕이시여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아니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소원이 있다니 무엇이니 말해보도록 하시오. 난 그 소원을 다 들어주겠어. 어서. 제가 저희 나라에서 숨기던 우상이 있는데 그걸 섬길 집이 없나이다. 저에게 우상을 섬길 집을 만들어 주옵소서. 아니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집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오. 아니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끝까지 내가 섬기는 우상의 집을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저를 사랑하지 않지요. 아니요 공주 내가 당신을 위하여 집을 만들어주겠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루는 또 솔로몬을 찾아와 말하였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소원이 있나이다. 아니,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가 소원을 다 들어줄 테니 어서 나에게 말아보도록 하시오. 저 혼자 우상에 대한 절을 하려니 너무너무너무 심심해요. 외롭습니다. 왕이시여, 저와 함께 우상에 가서 절을 하여 주옵소서. 아니, 무슨 말 하는 거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어떻게 당신 섬기는 우상한테 가서 절을 할 수 있단 말이오? 못하겠소. 아니, 저를 사랑하신다는 건 정녕 사실이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건 사실이요. 그건 변함이 없어. 내 목숨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한단 말이오. 그런데 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어떻게 저 혼자 섬기란 말이에요? 심심한데 저 옆에서 같이 섬겨주세요. 아니, 그거는 아니, 왜 자꾸만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시여, 저를 사랑한다면 아, 알겠소. 내가 그대 소원을 들어주리다. 정말이지요? 왕이시여, 안됩니다. 하나님 말을 섬겨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선 안됩니다. 저 여인의 말을 들어선 안됩니다.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해. 자, 어서 가자.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은 바로 그 이방년이 섬기는 우상에게 가. 그는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 솔로몬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너는 어찌하여 우상에게 절을 한단 말이야? 너는 어찌하여 이방신에게 절을 한단 말이야? 너의 아버지 다윗 왕을 너는 알지 못한단 말이냐? 너는 어서 그 우상을 다 부셔버리도록 하여라.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오늘도 밀곰신에게 절을 하는 날입니다. 준비하시지요. 아니, 벌써 제사가 왔어? 벌써라니요. 어서 가세요. 어서요. 갑시다. 어서 가자고. 저의 손을 잡아요. 솔로몬은 그 여인의 손을 붙잡고 바로 그 이방신인 밀곰 앞에 절을 하며 그는 숨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그 솔로몬의 행동을 보고, 솔로몬아, 너는 이제 나에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너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이제 왕위를 내가 넘겨주고 이제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결국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 다 이제 죽게 되었으니 바로 자기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그 왕위를 뺏기게 되었다. 그 후에는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남기고 바로 열한 지파는 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되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재미있게 잘 들어보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길 때 매우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답니다. 어린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컴퓨터? 아니면 텔레비전? 어떤 어린이는 옷과 우표수지? 자기의 취미생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답니다. 그것은 또한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린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저렇게 실수하지 말고, 솔로몬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지혜롭게 여러분이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
말씀이니